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2019년형 E클래스에 새로 탑재된 원격 시동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E클래스는 원격 문 열림 잠금만 가능했지만 현재 이렇게 메르세데스 미 앱을 통해 원격 시동 버튼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원격 시동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 번 더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보안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생성하신 보안 코드를 입력하여 엔진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엔진 시동이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초 내외이며 시동이 걸리면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은 최대 10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원격 시동을 거실 때는 스마트키로 문 열림 잠금을 한번 해제해 주신 다음 원격 시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시동을 사용하셨다면 다시 한번 끄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띄어진 전원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른 채로 유지를 하시면 원격 시동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원격 시동을 사용하실 때 사전 온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전에 탑승하신 상태에서 히터나 에어컨, 공조장치를 사용하셨다면 그대로 기존과 같이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